이래서 팀 리그가 정말 재밌습니다. 어느 한 팀이 금방이라도 끝낼 것처럼 쓸어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한순간 상대팀이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2. 최유미 선수는 이겨서 풀세트로 가야 하고 김가영 선수는 이겨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 깔끔합니다. 확실히 저 볼터치감, 스트롱 느낌은 정말 좋아요, 최민 선수. 팔로우 되는 느낌도 정말 좋고, 네. 네. 자, 옆돌리기. 조금은 낮은 당점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당점보다는. 짧게.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이제 최희민 선수를 보면서 당점이 조금 높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네. 화면은 그게 안 잡혔었나 보네요. 당점이 조금 높았죠. 조금 더 낮은 당점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가영 선수 옆돌리기. 두껍게 가나요? 두껍게 밀어서 갔어요. 기스는 없고 공은 자, 완벽하죠. 네. 역시 멋지네요. 네. 왠지 김가영 선수는 두께 처리가 좋으니까 얇게 치고 가면서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잠깐 했거든요. 자, 이거를 두껍게 밀고 가네요. 다음 배치 파란 공을 일목적으로 했을 때 조금 얇은 정도 두께로 각도를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조금 두껍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너무 크죠. 예. 네. 김가영 선수도 이거보다 좀더 얇은 두께를 노리고 친걸 겁니다. 최혜미 선수와 김가영 선수 첫 이닝에는 한 점씩 득점. 김가영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 지금 1라운드 6세트에 다 나와서 다 이겼어요. 네. 승률이 100%네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 자, 코너보다 약간 짧게인데, 좀 많이 짧은가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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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네. 좋습니다. 네. 끈질기게 득점을 향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최혜민 선수가 인사를 했는데, 이 네. 정도는 인사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네.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좀 예의 바른 선수다 보니까 득점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예. 파란 공을 노려 대회전 치지 않고 비껴치기로 직접 갑니다. 이것을 옆으로. 아, 네. 좋습니다. 최미 선수가 올 시즌 6세트 경기가 지금 처음인데 아주 침착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살짝의 스트로크 느낌을 살짝 전달을 해서 가볍게 회전 전달을 잘해줬어요. 자, 뒤돌려치기를 밑에 쪽 공간으로 보내도 되고 위쪽으로 보내도 되는데 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타임아웃. 네, 옆돌리기보다는 일단 뒤돌려치기가 난이도가 쉽죠. 위에 쪽 공간으로 보냈을 때 회전 조절을 많이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회전을 너무 많이 줄 필요만 없이 한 투티 번저리보다는 좀더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침착하게 잘친 건가요?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많이 빼줄 필요가 없는 각도였거든요. 예. 네, 일목적구를 맞고 내공이 많이 안 밀리는 각도였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안 빼줘도 됐었는데
칠때 치기 전에 그 팁의 위치를 봤을 때는 회전이 꽤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전달이 안 된 건지 약간 빠진 건지 조금 빠진 느낌이었어요. 예. 네. 결국은 두 점에서 중단됐습니다. 횡단 형태로 가겠죠? 아. 자, 조금 덜 내려갔어요. 예. 김가영 선수 단식 승률이 100%, 단식 에버리지가 1.44. 4경기긴 한데 1.44예요. 매경기 무시무시하게 쳐서 이겼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와. 지금 2, 3이닝 공타는 좀 아프겠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자, 배치 어렵습니다. 각도를 길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이거 마지막 회전 있나요? 여기서 누워서 아. 이번에도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빠지면서 그점은 실패. 약간 큐가 아래쪽으로 팍 파고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네. 오히려 살짝 좀 전진하는 느낌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끌리는 느낌보다는 밀리는 느낌을 강조하는 게 좀 더 좋았고 네. 지금 이제 끌리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각도가 너무 좀 길어지지 못한 거죠. 짧아졌다기보다는. 예. 자, 홈뱅크인데요. 회전력을 잘 조절해야 되고요. 여기서 아, 이거 돌면? 자, 돌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앞뒤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공이군요. 원뱅크 걸어치기 성공. 김강수도 참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네. 네. 가볍게 툭 쳐놓고 거기에서 뭔가 딴 거를 하질 않죠. 네. 조카가 보고 있으니 더욱더 프로 선수다운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인사를 해야죠. 바짝 엎드려서 뒤로 돌려치기. 자, 얇은 두께에서 좀 파고 들어가게 쳐야겠죠. 여기서 너무 얇았나요? 걸리나요? 아, 네. 지금 노란 공 위치를 보면 저 정도 두께를 친 게 딱 의도인 것 같은데. 네, 얇은 두께 치긴 쳤어야 됐어요. 예. 네. 근데 길었네요. 너무 얇게 맞았다라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예. 3대3. 회전력을 좀 덜하게 하고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 공이에요. 적당한 두께 선상을 절반 두께 언저리로 잡아놔야 되고. 오, 비슷해요. 아, 잘 쳤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감각적인 공이 상당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머릿속에 혼란이 좀 있다던가 예. 들어가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최혜미 선수가 저 한 단계만 딱 껍질을 벗고 나면 정말 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스트로크 전달하는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예전서부터 몇 번 말했었는데. 자, 근데 지금은 공이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네. 이것도 감각적으로 잡아낼 회전력을 죽이고 예. 옆돌리기를 길게 가려고 하는. 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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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야, 들어갑니다. 옆돌리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도 옆돌리기인 줄 알았어요. 예. 와. 자, 비켜치기 짧게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어, 이 공을 순식간에 보고 와, 진짜 대단한데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런 배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원래 제가 칭찬하면 다 못 치는데 멋진 공이 하나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앞돌리기 가볍게 툭 치는 느낌으로. 어, 그런데 흰 공의 움직임이 흰 공이 불안합니다만. 오호! 오, 맞았어요. 예. 네. 행운의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90도 인사. 키스가 날까봐 몸이 쓰러지는데요. 예, 인상을 팍 쓰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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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들어가니까 바로 표정 바꿔서 인사합니다. 석점 남았습니다. 옆돌리기
자, 이거는 이거 조금 뒤쪽 불안해 공간이 보이는데요. 불안했는데 키스 안 났고 공은 빠져나갑니다. 맞습니다. 예. 네. 최현미 선수 4이닝에 6점 득점. 정말 지금까지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강 선수가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뒤돌려치기 하나 왔습니다. 아하, 네. 얇은 두께에서 그냥 슬쩍 툭 치는 뒤로 돌려치기가 오늘은 뜻대로 풀려나가고 있지 않네요. 뭔가 좀안 맞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치는 공이 지금 두 개째 길게 넘어갔죠? 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김강현 선수가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배치들이거든요. 네. 자, 과감하게 뱅크샷. 최혜민 선수도 뱅크샷.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야! 들어갔어요! 두 점을 보태서 세트 포인트. 정말 씩씩하네요. 야, 정말 씩씩하네요. 예. 그 말이 정말 정답이네요. 거침없이 득점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세워서 갈까요? 세워치기 형태가 일단 가장 무난하긴 하죠. 네. 자,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줬는데 두께가 일단 스타트가 네. 그러니까 저 두께를 칠 거면 회전을 좀 빼야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공들은 팔로우를 좀 깊게 해주는 것보다는 좀 짧고 간결하게 해주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깊게 했을 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통 보면 이제 분리가 커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아하. 임팩이 세면 분리가 큰 것도 생각을 하지만 네. 스트로크가 깊다는 것도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준 회전보다 자연 회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회전량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 키스. 오늘 김강 선수가 네. 네. 뒤로 돌려치기가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미스가 있죠. 예. 자신의 명성대로 4세트 아주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김가영 선수에게 최혜미 선수가 첫 패배를 안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걸어치기. 자, 살짝 역회전을 줬는데, 네. 바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거 마무리합니다. 대단합니다. 최혜미 선수, 와. 걸리면 다 끝장내는데요? 네, 와. 아, 정말 최혜미 선수 오늘 좀 진가를 보여준 것 같고, 예. 네. 잘 쳤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웰컴저축은행 웰뱅피니스에 합류를 한 다음에 이제 대회 때마다 또 틈틈이 위마저 선수가 최혜미 선수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코칭을 해주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네. 와, 그 덕을 좀본 걸까요? 아유, 봤겠죠. 예. 위마저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팀의 대결. 마지막 7세트까지 가면서 승점 2점이냐 1점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